요새는 무더운 여름이고 복날이니까. 네. 언제 복날이에요? 8월 15일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닭을 먹으면은 몸보신대로 좋겠죠. 아빠는 요번에 닭곰탕을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미트라고 그런 거야. 여기 배를 갈라놨는데 여기 기름기가 붙어 있어요. 그런 기름덩어리. 네. 저는요. 요거를 떼어내주세요. 왜요? 기름기를 떼어내주는 거예요. 우리 국물에서도 기름은 다 그대로 거기 때문에 요 기름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뭘 해줘야 되냐면은 기름기를 떼어냈으면은 다른 부분에도 기름이 많긴 한데 아까 떼어낸 그 부분에 기름이 제일 많이 있고 우선적으로 떼고 그 다음에 요 꽁무니. 꽁무니 왜요? 이걸 잘라주세요. 이렇게. 왜요? 왜요? 여기 달기 새들은 다 마찬가지로 꽁무니에 기름샘이 있거든. 네. 그 요한은 기름덩어리가 들었어요. 새로 구워주세요. 그리고 닭 날개 끝을 잘라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먹을 부분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뼈만 있어요? 뼈만 있고 국물도 여기 자꾸 자기 흡수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 단 부분 다른 날개는요? 다른 부분은 그대로 씁니다. 이제 물을 압력솥에다가 고기를 삶을 거예요. 네. 닭고기를 이렇게 넣고 물을 부어주세요. 또 더 좋은 거는 엄마 물려가야 해. 압력이 다 빠졌어. 치카치카하고 30분은 계속 삶았으면 어땠을까? 완전 잘 구워졌어. 잘 삶아졌습니다. 근데 이거 봐봐. 뼈가 쏙 빠져버리죠? 네. 근데 뼈를 버리면 안 되고 네. 뼈를 다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닭곰탕 할 때는 요 뼈를 가지고 국물을 대낼 거거든요. 네? 왜요? 원래 그렇습니다. 시작해봐. 시작.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뼈를 건져야 되고 살을 빨려야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리 쪽이고요. 네. 그 뼈만 뼈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뼈를 삶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뼈에서 국물을 우리 뽑을 겁니다. 네. 그냥 뼈에서 국물을 뽑는다고요? 국물을 다 부어주세요. 너무 의심 들었죠? 신소리예요, 국물은. 이 상태대로 한 30분 이상 끓일 거고요. 네. 기름은 마지막에 다 끄댈 거예요. 기름을 너무 끄댈어도 맛은 없지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많이 끄댈어주는 게 국물이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전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네. 난 믿었어. 아, 씻는 냄새가 나, 이제. 이게 다 무슨 냄새야? 닭고기 국물 냄새지? 아빠. 뭐를 뿌려놨어, 아빠가 도대체? 세제 뿌려놨어? 무슨 세제? 욕실 바닥에 청소하려고. 이거?